아, 저희 해리포터 사탕은 있는데. 옷 갈아입고 네. 뭐야, 그건? 오늘. 뭐야? 음악방송하고 와가지고. 아, 방금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골라봐봐요. 자, 여러분, 드림캐쳐 지유씨가 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도 진짜 입기 싫은 거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네. 받은 걸 한번 보시겠어요? 손 걸렸어? 아니,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네. 근데 약간... 내끼는 거예요? 네. 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뒤에 물음표를 붙였어요. 오빠로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항상 오빠를 선택합니다. 아, 네. 지장이 없습니다. 제일 괜찮다고? 제일 이상하죠? 오빠 아니에요. 네. 삼촌이죠.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 그런 게 볼까요? 알았어. 그 의견이 홍준호 씨는 청청을 이쁘죠? 네. 청청은... 여러분, 저희 드림캐쳐 CD입니다. CD. 예쁘죠? 직접 구매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예요. 저 같아요? 사진이랑 어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분이시죠?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빨간 머리. 야, 머리색은 진짜 그대로시네요. 아, 머리색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보통, 빠졌어요, 조금. 보통 이런 화보를 찍으면 컬러가 많이 달라지는데. 아, 염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탈색한 거죠? 네. 머리 아프죠? 아니요, 별로 안 아프던데요? 아, 아프요? 아, 탈색해보셨어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어? 그때 기억상 아마 많이 아팠던 걸로 기억해서 탈색합니다. 맞아요. 뭐, 두피가. 저는 근데 머리가 끊어졌었어요. 화보... 원래 진짜 긴 머리였는데 네. 약간 여기까지 잘렸어요. 어? 지금 약간 컬러가 투톤이네요. 네. 화보보다 화면이 더 예쁘다고 하신 분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와 사진이 엄청 많네요. 책이 몇 채. 네. 한참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세요. 피리. 피리.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네. 백일몽. 여러분, 송송합니다, 아주. 아, 저 오프닝 부탁할게요. 네. 저 먼저 잠깐만 녹음할게요. 네. 3, 2, 1. 숙보. 여행을 사치보다 경험치로 인식 변화. 요즘 2030 세대는 점심값 악역 여행 떠난다. 무수한 사람 너를 알게 된 네, 자,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0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요즘 2030 세대는 여행을 사치보다 경험치로 생각하면서 점심값을 아껴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좀 더 모아서 특히 해외여행을 떠나는 젊은 청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여행을 다녀오면 시야도 넓어지고 성장한 기분도 들고 추억할 거리 많고 스몰 토크 거리 많고 네, 삶에 활력을 가져다 주잖아요. 베텐도 MT나 여행 한번 다녀오면 몇 주째 후토크를 우려먹고 있는데 여러분 여행은 우려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뭐 이불 밖으로 나가기 귀찮은 분들은 그래도 뭐 땡글맵 이런 걸로라도 많이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쯤에서 깨알고지 하나 해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주제가 여행에서 불편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게시판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요. 자, 오늘은 일요일 밤 시간 순삭 대유잼 코너 콩까지마 피아 하는 날입니다. 현재 5연승을 기록 중이면서 정말 개국일의 최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코너지기 홍진호 씨 그리고 출연시켜달라는 셀프 홍보까지 하셔가지고 진짜 출연까지 성사시킨 걸그룹 드림캐쳐의 지유 씨! 과연 오늘은 누가 백상을 차지하게 될지 잠시 후에 두 분과 돌아오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록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록방 눌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네? 그냥. 네. 옆에서 거의 수화를 해주고 계셨어요. 안무하셔서 그래. 안무였어요? 아니, 아니요. 보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아. 제스처 했어요. 제스처로. 네. 아, 벌써부터 텐션이. 리액션 요정. 요정. 감사합니다. 어디 아프시기? 아르시는 거. 어디 아프세요? 초면이시죠? 아, 예, 초면. 네, 초면인데 아프고. 아, 감기 걸리셨어요? 누가 봐도 아니, 아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얘기죠? 아, 어제. 아니면 누가 봐도. 과음. 과음. 아, 일단 그, 콩부터 까야 된다는 걸 알고 오셨네요. 숙취가 지금 심해서. 아, 숙취? 아, 아직까지 네. 숙취 올 정도면. 바로 저게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카베진의 숙취에 효과가 있나? 속 쓰리는 직방이지. 숙취가, 숙취가 이 밤까지 있다는 건 대체 언제까지 마셨다는 그러게요. 거죠? 그러게요. 아니, 아니, 3시? 근데... 오후 3시요? 아니요, 나. 와우. 나스. 아, 근데 옛날에 숙취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한 번 먹으면은 거의 하루 종일 숙취가 가더라고요. 아... 계속 집에서 누워있다고 왔는데. 좀 단 음료 드시면 괜찮을 텐데. 물이죠? 보리차. 아, 이거 보리차예요. 식용유로 걸어줘 보시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현미 CU가 쓰여가지고. 아, 그거 아시죠? 쉿? 쉿? 아, 쉿? 범인은 네. 이 안에 있어. 콩기름이냐고 하신 분 있고요. 헤드폰은 취향에 따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네. 쓰시면 저희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립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저요? 네. 그 소리 많이 들으시죠? 아니 뭐 언제나 들어도 좋은 소리. 아나운서니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아,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지난주에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무대를 펼치고 온 분입니다. 복면가왕에서 1라운드에 겨우 19표를 받고 광탈했지만 이 코너에서는 무려 5주 연속 100상을 채가면서 인정받고 있는 남자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복면가왕 예. 얘기를 꼭 했어야 했나요? 네. 아, 저 써있어 써있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 여기 네. 큰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대형 사건을 벌이고 여기서 그 콩댄스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런 그 예능적인 어떤 제스처는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거기 와서 네. 좀 마음껏 발산하고 오셨더라고요. 아, 뭐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여러 표를 받았는데 예. 아, 세 표만 더 받았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22표. 네네네. 22. 네. 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뻔했는데 네네. 아쉽네요. 네. 네. 장리원 아나운서가 그걸 보고 멋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요? 정확한 그 품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어법이겠죠 뭐. 반어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멋있다고 했는데. 아 정말요? 장리원의 취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 저도 그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네. 사실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딸렸지만, 그 진정성 있게 노래를 하는 모습이, 네. 제가 저를 보는 거지만은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피아 게임 잘합니다. 기깔납니다라며 어필을 해서 속는 셈 치고 모셨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기깔나게 잘하는지 아닌지는 오늘 두고 보면 알겠죠? 똘망똘망하고 야무진 걸로 소문이 자자한 똑순이, 드림캐쳐의 리더, 지유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내 꿈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지유입니다. 야 저기 죄송한데 둘, 셋은 몇 명 같이 나왔을 때 아, 맞추는 건데. 아. 혼자 와서 둘, 셋을. 아, 저는 순간, 나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했어요. 어서. 같이 해볼까요? 아, 하셨어야죠. 자, 둘, 셋. 네. 내 꿈꿔. 아, 버프레임을 했는데 아, 내 꿈꿔. 아. 원래 걸그룹 단체 인사할 때 그렇게 지금 정해진 거예요, 그럼? 네, 아무래도 제가 리더다 보니까 네네. 버릇이 된 것 같아요. 버릇이에요. 버릇이. 네. 그럼 다 같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내 꿈꺼 드림캐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네. 와우. 와우. 제가 그 앨범을 미리 받았는데, 쪽, 내 꿈꺼. 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인을 받을 때 엄청 설레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저희가 그 선배님들한테 인사드리러 갈 때, 네네. 이렇게 CD를 드리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인사가, 내 꿈꺼! 이거잖아요. 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받고. 오, 그래요? 네. 네.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정했어요. 아, 상의 끝에? 네. 네. 왜요? 그냥 달콤하게 저희 꿈꾸라고. 달콤하게? 그렇군요. 여기서는 항상 양 꿈꾸라고 하는데, 그죠? 그렇죠. 저희가 부끄럽네요. 아, 이따가 끝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꿈인데 말이죠. 네, 오늘 끝날 때. 네. 자, 아무튼 둘 셋을 혼자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깜놀했습니다. 네, 홍지호 씨에겐 둘둘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둘둘. 둘둘. 자, 남심저격방송 배텐에 오셨는데 저희 지난 1월에 여자가수 능력자님들 코너에서 전화 연결했을 때 꼭 불러달라고 약속을 지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서 뭐 그냥 예의상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진짜로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약속 지켜줘서 감사해요. 라디오에 단독으로 출연하는 건 처음이신 건가요? 네, 이렇게 저 혼자 나오는 라디오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멤버들이 남은 멤버들이 여섯 명인가요? 네네네. 네, 굉장히 부러워했겠네요. 네, 애들이 지금 아, 녹화 방송이구나. 네. 애들이 안 그래도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배텐 이 마피아 콩까지 마피아도 듣나요? 네. 들어요? 네. 뭐 들었어요? 네? 뭐 들었어요? 저 들었어요. 어떤 거요? 저 지숙 선배님 나온 거 봤어요. 아하. 아니 지유 씨는 당연히 들었겠죠. 예. 두 분은 초면이시죠? 아, 예, 초면입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구면인 것처럼 서로 공격하고 그래요, 벌써부터. 아니요. 아닙니다. 네. 약간 서로, 예. 아, 네. 뭐요? 예, 아니에요. 첫인상이 어떠세요, 홍지호 씨? 아, 제가, 저요? 네. 아, 제 첫인상이. 약간 벽이 느껴져요. 벽이요? 네. 완벽. 이야. 무슨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시력이 좀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아, 시력 안 좋아요. 사회생활 엄청 잘하시고. 팟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2등한테 완벽이라니 무슨 얘기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첫인상. 근데 여기 네. 김이 묻었어요. 이해. 이해요? 네. 잘생기. 저기, 네. 저기 걸그룹 맞으시죠? 아, 저기요, 네. 저 진짜 근데 인터넷 하면서 이런 거 본 적은 많은데, 예. 실제로 들은 건 처음이에요, 진짜. 아, 근데 굉장히 그, 누가 손이. 예, 오글거릴 수 있는데, 걸그룹한테 들으니까, 그냥 접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설레는 건 있어요. 예. 자, 채팅창에 편집하자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 이거를 이렇게 걸그룹에게 들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너무 좋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홍진호 씨가 지난주에 복면가왕에 출연하셔서 네네. 듀엣 대결, 두 명이 부른 대결에서 2등하고 노래 두 곡을 부르고 오셨는데 아, 맞습니다. 음정 박자가 너무 많이 틀려서 본인도 웃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연습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괜찮다. 그런 자체평도 하고 네. 해서 나가는데 이제 노래를 주제로 이제 무대 서는 건 제가 처음인지라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사실 뭐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긴장이라는 건 거의 안 하는데 그쵸. 노래가 주제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많이 틀렸죠. 그 모습에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궁금해요, 근데. 네. 어떤 얼만큼 하셨어요? 어떤 걸요? 연습.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아, 연습이요? 연습 한 4개월 했습니다. 아! 우와! 4개월 해요? 아, 지윤 씨 속마음을 못 씁니다. 되게 오래 했다. 그 정도면 거의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하면서 네. 사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무서운 게 네. 와, 이러면 정말 좀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특기장의 4일 다닌 수준이라고 들어봤네. 지유 씨는 데뷔 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거의 한 2년?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 가요. 왜요? 왜냐면 곡은 좀 짧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오래 연습하면은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과유불급처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너무 익숙하니까 네. 과유불급 네. 안 들렸나요? 네. 아니 뭐라고 아, 혹시 청취자분들이 놓친 분이 있을까 봐 굳이 단번에 듣고 연습 4분 한 거 아니냐고 하시면 4분이라뇨 4분
이나니! 아, 좀 많이 했습니다. 지윤 씨가 좋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네. 아, 노래는 재능이 없는 걸로. 아직 복면가왕은 나간 적 없으신가요? 네. 어, 그러면 복면가왕에 만약에 나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이, 아, 이게 알게 모르게 또 타사 제작진들이 많이 듣거든요. 아, 어필이 많이 돼요. 네, 혹시 홍보나 어필을 한 번씩 해주신다면? 아, 저희 일단 드림캐쳐 멤버들 전부 다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MR을 뚫는 성량. 보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놓치지 마시고요. 저도 메인 보컬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로우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아, 궁금하네요. 네. 지난번에 베텐에 연결됐을 때 주현미 씨의 짝사랑을 불러주셨는데 아, 네. 오늘 혹시 한 소절 가능한 노래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된 게 있으시다면 그냥 아련한 아련한 느낌으로 살짝. 아, 좋아요. 지우 꿀성대라고 기대한다는 분들 있고요. 네. 자. 할까요? 수고했어 사랑 고생했지 나의 사랑 우리 이별을 고민했던 밤. 야, 역시 가수네요. 아.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좋네요, 진짜. 아, 여러분, 베텐을 혹시 헤드폰을 쓰고 듣고 계셨다면 이득이었습니다. 아, 정말, 진짜. 네. 음색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이어서 콩 불러보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궁금해요. 아니, 복면가왕에서만 하고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궁금해. 근데, 춤은 안 좋으면 하기 싫으니까 고마워서. 아, 그럼 뭐 댄스로 받아주시든가. 아, 그럼 댄스를 자꾸. 4개월을 연습해놓고 베텐에서 코빼기도 안 보여주는 게 진짜 제가 다음 섭섭합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음 네. 시간에 살짝 보여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채팅창에 입금해야만 해주는 공이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냥 보여줄 수 있어요. 진짜 라디오 차별하네요. 다음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SBS 네. 차별하고. 아니, 진짜. 아, MBC에서 한다 이거죠?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코너도 그 지우씨가 또 셀프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엄청 잘한다. 기깔나게 잘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제가 아무래도 눈치도 좀 빠르고 좀 표정도 잘 숨기고 그래서 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양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정말 게임의 프로들이라서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마피아 게임을 그래도 평소에 많이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마피아일 때 잘하세요? 신명일 때 잘하세요?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비슷한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신명일 때 잘한다, 뭐, 이쪽을 밸런스를 무너뜨려 놓으면, 잡힐 수 있습니다. 방금 뭐예요? 네? 방금 뭐 하신 겁니까? 그냥 제스처. 리액션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리액션 좋은 분들 저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무엇을 위한 리액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슬슬 긴장감을 좀 높여보고 멤버들이랑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마피아 게임? 네, 저희는 근데 좀 멤버 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컨셉을 잡고 하는 편이에요. 어떤 컨셉이요? 그러니까 그냥 시민이다 마피아가 아니라 그냥 소개를 하잖아요. 제가 네. 누군지. 그러면은 네, 저는 군밤 장수입니다. 막 이렇게 컨셉을 잡고 군밤 장수라는 건 시민이라는 얘기인가요? 그쵸, 모르죠. 아, 역할을 일부러 하나 해서 캐릭터 네. 하나 잡는다고요? 재밌겠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할까요? 역할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 잡아서? 군밤 장수 그럼 뭐뭐 나눌 수 있나요? 네?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가수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는 뭐 배우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 아무거나 해서 그 캐릭터 안에서 어느 정도는 아,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시민일 경우에 시민인데 저는 뭐 북극곰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왜 웃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순간 잘 어울려가지고 아, 잘 어울린다. 왜 내가 북극곰이라고 했지? 아무튼 아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표정 관리 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굴에 다 드러나는데 뭐가 표정 관리 잘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시민이어도 그 역할 놀이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공도 예외는 없죠. 이거 좀 잘 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네. 뭐 지우 씨 방법대로 한번 가도 괜찮을까요? 제작진도 뭐 딱히 이견이 없는데 해볼까요? 그냥 아무거나?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전 솔로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솔로죠 뭐.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자기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전 5년 솔로입니다. 더 오래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 씨 아이디어대로 그러면 이따가 마피아 게임은 역할극도 한번 해도록 하고. 네. 자, 저는 파스입니다 하신 분들인데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자, 불량 채우기 코너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하면서 스페셜 게스트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두둥 언니예요. 아,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뭐 뭐 중에 골라라 이런 동물 중에 골라라. 여기도 없고 그냥. 뭐 네, 그냥 게임 캐릭터 중에 골라라 이것도 아니고. 네, 뭐 저는 이 나라의 여왕입니다. 뜬금 없으니까 좀 교란 서로 교란이 되겠네. 그러니까 여왕이면 여왕처럼 행동하면 되겠네. 너 감히 막 이러면서 막 역할을 빙의돼가지고 하고. 네. 오히려 나랑 진호는 여기 아,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분위기상 밀릴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니까. 인싸 마피아라고. 인싸 마피아. 자, 진호 형 들어갈게요. 네. 2017년, 악몽을 잡아주는 꿈의 요정들이라는 컨셉으로 나온 7인조 걸그룹. 드림캐쳐는 국내 유일의 락그룹, 국내 유일의 락 메탈 걸그룹이며 지호 씨는 드림캐쳐의 리더로 넓은 포용력을 뽐내고 있으며 별명은 핑크 곤듀, 취미는 혼밥, 다양한 알바 대공이 있으며 팀 내 아재 개그 담당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노잼 멤버이기도 하고 매력 포인트는 햇살 미소로 불리는 큰 입과 크고 도톰한 부처 냄기 그리고 빨간색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 빨간 머리 개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드림캐쳐는 타이틀곡 피리로 활동 중이며 3월 20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일본까지 해외 투어를 펼칠 예정이고 4월 6일과 7일에는 드림캐쳐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데 콘서트 티켓이 예약 판매 1분 만에 전성 부진되어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락그룹이 뭐예요? 락그룹이 왜 갑자기 밴드를 만들고 그래요? 락고, 걸그룹인데. 락그룹. 락 메탈 걸그룹. 락 메탈 뭐, 걸그룹. 뭐 큰 뭐 예. 괜찮네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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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홍밥 먹이 제거신 분 있고요. 네. 자, 드림캐쳐 지유 씨의 소개 근황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빨간 머리 개라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게 그 개가 아니라 그 아이 할 때 개 이거죠. 개. 네. 빨간 머리 개.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제가 그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빨간 머리를 했었어요. 지금도 빨간 머리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빨간 머리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렸나 봐요. 그래서 팬분들이 되게 빨간 머리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나름 조금 약간 화제 아닌 화제가 있었나 봐요. 아하. 그래서 빨간 머리 개로 불리는 것 같아요. 뭐 괜찮은 이유네요, 또. 그러니까요. 네, 빨간 머리 그 친구 뭐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죠, 그죠. 리더이자 빨간 머리 개. 아, 채팅창에 저보고는 코 큰 개라고 하시는데. 예. 그죠? 자. 자, 차단해주세요. 네, 코 큰 개, 눈 작은 개라고, 뚠뚠한 개, 다 차단해주시고, 벙커링 나가는 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홍진호 씨 보고. 아, 저요? 네, 벙커링 나가는 개. 정말 10년 지나도 계속 듣네요, 저거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트레이드마크가 되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기가 좀 고민될 수도 있겠네요. 아, 제가. 그 빨간 머리 개였다가 네. 흑발이었다가 금발이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네. 아, 오랫동안 이제 유지하신 건 아니군요. 네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약간 바꿨을 때? 다시 돌아오니까 그 우리 썸녀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입덕한 모습을 그대로 보니 너무 좋다고. 어허. 그렇군요. 다시 돌아온 개라고 하시면 있고. 다시 머릿결 살려줘. 원래 염색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제가 근데 귀찮음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네일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오래 앉아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썸녀분들이 좋아하시면 해야죠. 네, 지금 그 남자 청취자분들이 썸녀 얘기를 왜 하시냐고. 아, 하시는데. 저희 팬덤 명이 인썸니아예요. 인썸니아. 그래서 인썸니아를 그냥 귀엽게 줄여서 썸냐라고. 썸냐. 네, 썸냐. 썸냐. 드림캐쳐. 꿈과 관련됐으니까 이제 인썸니아. 근데 이제 채팅창은
썸녀라는 그 존재랑 이제 썸을 주고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썸녀 얘기, 우린 썸녀 없는데 왜 썸녀 얘기하지? 뭐 이렇게. 술렁이었습니다. 썸녀 누구냐. 아이고. 네. 자, 요즘 한창 활동 중인 드림캐쳐의 타이틀곡이 필인데, 필이를 네. 부는 안무가 포인트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저희 안무 중에, 피리를 풀어라 하는 게 있어요. 아, 턱에 살짝 두 손가락을? 네, 두 손가락 얹고, 피리를 풀어라. 풀어라. 네. 괜찮죠? 쉽죠? 간단하네요. 저는 피리 하면 리코더니까 네. 이런 정도 느낌. 이것도 있어요. 뭐 아, 이것도 있나? 옆으로 하는 거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있어요. 블룻? 블룻 느낌. 네. 자, 피리를 풀어라. 풀어라. 제가 하니까 쭈인지 담배 피는 포즈 같은 느낌인데. 이상하네요. 저는 비유연자입니다. 네, 특이하게 맨솔춤이냐고 하시는데 저 안 펴요, 여러분. 아유, 네. 아유, 이상한데 제가 하니까. 청취자분들 역시 드림캐쳐. 네. 걸그룹 분들이 해야 예쁜 것 같고. 여드름 짜는 안무냐고 하시는데. 와, 예. 그 생각은 못했는데. 네, 막 불 좀 붙이봐라. 네, 여러분. 담배는 피우시면 안 되고요. 아, 해롭습니다. 네, 지상파 방송입니다. 네. 자, 아무튼 취미가 혼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진짜입니까? 네. 아니 어떻게 혼밥을 하세요? 아, 저는 예.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곱 명이다 보니까 메뉴를 네. 항상 다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다 같이. 네. 근데 다 맞추지 못할 땐 그냥 네. 저 혼자 나가서 먹곤 합니다. 그렇군요. 프로 혼밥러 지유 씨. 네. 이야, 뭔가 이런 걸그룹 멤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먹고 그럴 것 같은데 네. 혼밥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특이한데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왜요? 용준호 씨 배에서 난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어떤 그 마트에 카트가 지나간 소리가 나가지고 저 환풍기 소리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배에서 무슨 소리 난 겁니까? 빨리 해장시켜달라고 지금 술을 드시고 있습니다. 배고프세요? 배고파요. 나가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오실래요? 제자국 드시고 오실래요? 아, 빨리 이제 네. 잘하고 이제 살 타고 와서 먹어야 돼요. 공지도 콩밥이나 빨리 드라고 하신 분이 있고 콩밥을 먹게다. 아, 배가 말하는 네. 저도 굉장히 혼밥을 좋아하고요. 프로 혼밥러. 홍진호 씨도 혼밥을 좋아하시죠? 저 엄청 많이 했죠. 네. 저는 혼자 오래 살아가지고 혼밥도 좋아하기도 하고. 나 여기까지 혼밥해봤다. 저는 야,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네? 레스토랑. 레스토랑? 네. V로 시작하는 곳. 네? V로 시작하는 곳. 알아요. 아, 약간 뷔페 형식. 네. 거기 쉽지 않죠. 아, 그쵸. 혼자 드셔보셨어요? 네, 몇 번 자주 갔어요. 이야, 그거 쉽지 않은데. 안 가보셨어요? 저는 많이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네. 갔던 것, 저도 이제 웬만한 그 난이도가 있잖아요. 예. 난이도 말해가지고 뭐 제일 뭐 어려운 데가 뭐 고깃집 하는. 고깃집이 어렵죠. 네, 저도 고깃집도 전 가봤고, 그리고 막. 초밥 뷔페 이런데 혼자 한 다음에 막 좀 먹고 막 초밥 뷔페 네네 남의 결혼식장 아니에요? 남의 결혼식장 어렵습니다. 아, 예 진짜 어렵습니다. 예 네. 남의 가본 적은 있어요. 남의 환갑잔치 네, 뭐 이런 돌잔치 가본 적은 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숙연해지냐라고 하십니다. 여기도 혼밥러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네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거 쉽지 네. 않죠. 저야 뭐 합니다만. 지우 씨가 거기서 저도 근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남 시선을 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좋네요, 그러면은. 네. 사실 뭐 활동하면서 그러면 막 악플 달리거나 그런 거 달려도 신경 안 쓰는 타입인가요? 네. 이분들 악플 아직.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저는 저니까요. 네. 악플이 아직 뭐 있어본 적이 없죠. 네,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이런 분들 마피아 잘합니다. 그렇죠.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지우 씨에게 인터뷰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마피아 게임에 저희는 승리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저 지금 되게 재밌는데. 재밌으셨어요? 네. 네. 다 흔들고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 마피아 게임 룰이고요. 시민이 2명, 마피아 1명, 단판 마피아입니다.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처단하는 게임.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 쓰여 있고요. 세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 번 언급하셔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꿈, 뭐 이런 게 있으면 꿈 얘기를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네. 꿈을, 네.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두 명이 마피아를 잡아서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이 나가고요. 저는 수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놨다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참여해보세요. 마피아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맞춰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지시어는 뭐였는지 여러분 추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맞히신 분들 중 두 분께 글램핑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둥. 자, 이제 마피아가 적힌 복지가 세 개가 있는데 자, 하나 골라주시죠 먼저. 네. 안에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아, 이 탈이 좋으시네. 네. 예. 네. 그리고. 딱히 뭐 이렇게 자, 헷갈리는 표정을 잘 안 지으세요. 일단 잘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동시에 볼까요, 그럼? 자, 빨간색, 저는 초록색. 어, 빨간색이다. 저는 보라색. 지우씨는 요즘 스케줄이 많으시죠? 저요? 예. 어, 네. 지금도 음악방송 녹화를 하고 바로 달려오셨다고. 네. 아, 생방송이었나요? 네, 생방송이었어요. 네. 근데 와서 너무 기뻐요. 체력적으로 좀 힘드실 텐데. 아, 괜찮아요. 네. 어, 괜찮다. 안 흔들리시네요. 자, 저는 종이에 시민 쓰여 있습니다. 저도 시민 쓰여 있습니다. 토크 주제. 나랑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나랑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입니다. 어... 일단 지금 첫 느낌 말이죠. 어, 지우 씨가 마피아. 일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뭐 시작부터 그래요? 저기 뭐야 지우 씨 죄송한데 왜 마시는 물에다가 이걸 어떻게 건지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우 씨 이거는 마피아라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멘탈이 엄청 흔들렸어요. 숨긴 거잖아요. 예. 아닙니다. 네, 역대 마피아 게임 참가자 중에서 가장 초반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고 증거 인멸을 한 거죠, 이거는. 아, 그렇죠. 예. 네. 어, 아, 네. 뭐요? 아니요. 초반에 이렇게까지 약점을 크게 드러난 마피아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지금 지호씨, 지금 본인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거 티 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어, 맞아요. 티 나요. 그죠? 예. 이 상황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 게임 잘해야죠. 너무 빨리 걸린 거 아니에요? 어. 홍진호씨. 네. 저는 홍진호씨라는 심증도 약간 갖고 있으니까 너무 지우씨 쪽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물어뜯는 거 보니까 약간 의심스러워요.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고. 오늘 반응이 약간씩 늦는데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 홍진호 씨도 오늘 컨디션이 그리 좋진 않다. 커퍼링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자, 지우 씨가 네. 본인의 머리 색깔처럼 빨간 쪽지를 뽑았는데 네. 어, 사상 최초로 본인 마실 물에다가 담궈버린 증거인멸시도를 아니, 근데 진짜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요? 왜냐면 이게 같은 컵이잖아요. 아, 아까랑? 네. 예. 뭐 인정합니다. 예. 그래도 그렇죠? 본인이 마시던 물에다가 네. 빨간 립스틱 자국도 있었는데 넣으셨고 자 일단 초반에 많이 흔들렸던 지우시고요. 2부의 본격적인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네. 지우의 물타기. 네. 아, 컵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 이상한 분이 있고요. 맞는 말이네. 저 뭐 따로 있으셔가지고 자기소개 이제 하시는 거. 이미 자기소개 이제 하실 거죠. 배가 뭐, 많이 간단한 거라도 먹고 오시 그랬어. 아, 역할도. 그거 넣어드려. 끝나고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에 심해 몰랐지가 않아서. 그냥 상황곡으로 간 거야. 아니, 엄청 역할도 역할을 하나씩 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역할 정해야 되나? 역할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 말고 잠깐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이 정도. 한번 테스트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양복이를 그 캐릭터로 잡고 있어. 아 그래? 네. 역할 뭐로 하지? 아 진호 토마스 사탕 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야. 먹을래? 코딱지마 사탕. 해리포터 사탕 드셔보셨어요? 해리포터 사탕이요? 네, 해리포터 거기 책에 나오는 이상한 맛 사탕들이 있어요. 마법 사탕. 아니요. 근데 그런 거 실제로 있거든요, 저희. 어 지금 있어요? 네. 어? 아, 근데 저희 또 드림캐쳐 드렸다가는 큰 욕 먹고. 아. 진호에게는 왜? 맛이 없나봐요. 아니 괜찮아. 신기한 맛이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사탕은 좀 솜사탕 맛이 맛있는데. 그래요? 네. 솜사탕. 솜사탕 맛 사탕이 뭐예요? 그냥 그 추파. 아. 추파춥스. 네. 아.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마피아 게임을 기깔나게 잘한다고 어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신 드림캐쳐의 지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의 쪽지를 뽑았는데 지우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 행동은 컵에다가 본인 쪽지를 담가버리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냥 헷갈렸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실수다. 네. 여기가 뭐 낯선 공간이긴 하니까. 네. 네. 아무튼 충분히 뭐 이해는 할 수 있는 행동이죠. 하지만 뭐 그만큼 또 이제 의심이 가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적절히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세탁을 한 걸 수도 있죠. 신창도 네. 물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네. 하시면 있고. 자, 아무튼 저는 홍진호 씨가 최근에 5연승. 네. 시민일 때나 마피아일 때나 연전 연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홍진호 씨의 빈틈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5연승이기 때문에 저의 빈틈을 찾기보다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얼레를 하지만 하고 제 말을 들으세요. 죄송한데 주무시고 계신가? 저기 복면가왕 나갔다 온 다음에 기에 한 80%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눈이 고호해요. 아닙니다. 지우씨는 지금 초반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무슨 얘기야 지금? 누가 의심스러우세요? 아 누가 의심스럽냐고요? 네. 저는 저요? 네. 오. 왜냐면 저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네. 근데 또 갑자기 홍진호 선배님이 또 의심스럽다고 하니까 음흠. 왜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네, 왔다 갔다 하는지 약간 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거칠면서 마피아의 특징이다. 네. 근데 뭐 행동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게스트분들에게 항상 첫 느낌을 물어보면은 거의 100% 확률로 배송전화에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의심스럽게 생겼습니다. 인상이 뭔가 좀... 아니요, 잘생기셨어요. 네. 어? 거짓말이 입에 뱀 분이었는데. 기준입니까? 아, 제 기준에서 잘생긴 거죠. 오늘 뿌듯한 얘기 많이 듣네요. 남자 볼 때 어딜 보나요? 얼굴 보나요? 네? 저는 성격 봐요. 성격? 네. 자, 지우 씨가 말한 방식으로 네. 저희가 캐릭터를 한번 나눠봐서 인싸 마피아 게임으로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아까 얘기가 나와서 딴 걸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북극곰이에요. 근데 북극곰이라고 하고 네. 약간 거기에 좀 이제 몰입을 하면은 고민대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냥 뭐 지금 하고 있잖아. 아, 말하는 북극곰? 평소에 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북극곰? 크왁이라고 하시는 신기한 북극곰. 콜라 마시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콜라는 없지만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곰. 네. 홍준호 씨는 뭡니까? 저는 저는 게임방 사장님 하겠습니다. 네? 게임방 사장님? 게임방 사장. 게임방 사장님. 그래요? 네. 지우 씨는 뭐 하실 거예요? 저는 학생 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예성대 의텐 안경을 꺼내서 학생 회장 준비해 오신 네. 거예요 그거를? 아니요 그냥 오늘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쓸까 말까 했는데 지금 딱 써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에요. 안경이 근데 굉장히 크네요. 네. 얼굴이 작은 거죠. 네. 지금 안에 써보실래요? 저요? 네. 네 써도 되긴 하는데 네. 안에 니트 입고 계신 것도 약간 교복 같으시고 지우 씨가 네. 홍신수 씨는 얼굴에 뭐 헤드폰, 모자, 마스크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네. 안경까지 걸치면 잘 어울리네요. 저도 안경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똘망똘망해 보입니다. 저도 한번 써봐도 됩니까? 네. 이게 네. 약간 똘망똘망해 보이는 오늘 명탐정 코난이 돼가지고 제가 네. 다 맞춰볼게요. 이게 알은 없는 건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울리는데요? 그러네요. 괜찮다. 안경 좋네요. 그쵸. 네. 하나 사주세요. 네. 이거 네. 인터넷에 잘 팔아요. 채팅창에 저보고 구한말 인사 같은 거 구한말 인사. 네. 학생회장. 네. 학생회장. 저는 게임방 사장. 그리고 네. 북극곰. 네. 네. 학생회장. 학생회장. 아 저 근데 제가 먼저 소개하면 그거 하고 싶었는데. 뭐요? 약간 제가 학생회장이니까 야자 타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하. 제가 선배인 이 배성재 이태네 완전 선배인. 야자 타임을 해보고 싶다. 해볼까요? 할까요? 학생회장님으로? 선배님? 아니면? 아, 선배님? 지우 누나? 아, 지우 누나? 지우 누나로요? 지우 누나? 네. 충격적인데요? 지우 누나 학생회장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죄송해요. 저는, 누나는 좀 야망이 큰 사람이야. 그래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 오. 아니 근데 그쵸? 제가 하자고 해놓고서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 아 조카벌이라 너무 존댓말
놓기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홍진호 씨에게도 야자타임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진호야, 괜찮니? 아유. 아, 네, 괜찮아, 누나. 네. 그래, 다행이다. 네. 누나, 근데 진짜 누나 마피아 아니에요? 내가? 네. 모르겠어. 좀 이따 보자, 그러면. 아. 어? 누나 왜 말을 그렇게 흐려요? 마피아 아니면 바로 아니라 그래야지. 누나 지금 행동 때문에 더 마피아 건가, 마피아 같은 거 아니시죠? 어. 그래, 미안해. 아, 마피아네, 이거 진짜 마피아야, 이거! 잠깐!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농락당한 적이 있습니다. 홍진호 씨. 아, 제가 마피아인데요? 몰아가지 마세요. 날 몰아간다, 진짜. 아니, 근데 누나가 진짜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네. 그, 이 모니터를 하면은, 홍진호 선배님이 당황하실 때마다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시더라고요. 오, 특징이? 당황할 때마다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런 특징을 잡아내셨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서? 뭐지? 하면은 나중에 마피아이시고 네. 좀 당황할 때마다 혀를 낼름거리시더라고요. 낼름낼름? 아, 뱀의 혀라고 하신 분이 아, 무슨 말도 지금은 그냥 배고파서. 아, 뱀진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아, 묘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를 지유씨가 제보를 해주셨는데 색다르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히드라 갔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아, 히드라? 가능하죠. 신뱃죠. 자, 그러면 주제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크가 뭐였죠, 참?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하세요? 맞나? 그거예요? 네, 맞아요. 내 친소예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또 다른 게 적혔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했나 봐요. 그런 건 안 까먹죠. 저 주제는 자주 까먹어요. 맞네. 나랑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시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아, 그죠. 네. 당연하죠. 네. 잠깐 고민하셨는데? 안 씨? 그게 맞나 생각해 봤어요. 그 위에 시민이 적혔다길래? 무슨 말이지? 아, 그래요? 그 위에 시민? 아, 이렇게. 채팅창에 주제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친구가 없다고. 아, 저도 누구를 소개해야 되죠? 지금 힌트가 제작진으로부터 하나 들어왔는데 1부와 2부 사이에 마피아가 은근슬쩍 지시어로 빌드업을 시도했대요. 그 단어를 또 사용할 것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라 라는 그 지시어가 밑에 적힌 거예요? 지시어가요? 밑에 적혀있어요? 종이에 함께 적혀있죠. 예. 밑에 적힌 거 맞아요, 그거. 누나가 본 거 그거 맞아요. 저기 그 야자타임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야자타임 재밌는데요, 저는. 아, 자, 친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홍진호 씨부터. 친구요. 글쎄요. 저는 그냥 요즘에 가장 많이 놀고 있는 친구가, 더너츠의, 예전에 한번 말 안 했나요? 더너츠의 가수, 정의안이라고 있는데, 네. 이 친구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랑 요즘 게임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스타, 프로게이머였잖아요. 네. 그래서 스타를 지금 이 친구랑 오랜만에 요즘 같이 하면서 네, 새벽 내내 게임하고 네,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더 너츠죠? 더 너츠. 네. 채팅창에 자꾸 도너츠라고 하신 분도 있어서 더 너츠입니다. 네. 아, 더 너츠. 그냥. 끝이에요? 네. 뭐 소개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네. 게임. 의심스러운 단어가 없잖아요. 지금은 안 나왔는데. 네네. 지금이 꼭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네. 일단 저도 지금 약간 제가 소개를 하는 것보다 아까 제작진에서 힌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 힌트 마피아가 한번 빌드업을 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약간 상황을 지금 계속 리플레이하고 있었어요. 홍준일 실수 있죠. 저도 뭐 저일 수도 있지만은. 네. 지시어 도너츠 아니냐고. 전 아닙니다. 지시어 도너츠. 아, 도너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치사해 가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저, 네. 치사해 가는 저는. 본인 발음이 안 좋다. 지시어가 있으면 100% 그 단어를 딱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 더너츠. 네. 라는 그룹이 있는 거 맞죠? 네. 더너츠. 네.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 도너츠 인정 안 됩니다. 아, 예, 오케이. 도너츠면. 네. 도너츠 네. 아니에요. 발음을 이용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눈물이 일단 앞을 가리네요. 저는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두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은 업체를 이끌고 있는 뭐 나름대로 사장이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의사. 그래가지고 다들 애아빠고요. 결혼들을 일찍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리고 학부형 된지도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형이 늦게 하는 거야. 라고. 어, 자괴감이 들고, 형은 뭐 했어? 네. 그 정도. 제 친구들은 베스트 프렌드. 사장엔 의사. 다 거의 다 결혼을 다 하셨죠, 이제? 그죠? 없어요. 예. 네. 안 한 사람이. 아, 없어요? 어, 네. 진짜요? 유일무일한. 유일무일은 뭡니까? 아, 그거, 그 말이 아닌가? 유일무이겠죠. 아, 유일무이. 예. 자, 네. 아무튼, 친구들이 그렇고, 네. 여러분도 뭐, 익숙해지세요. 네, 서두르라는 얘기 못하겠고요. 네. 유일무일 솔로. 유일무일 솔로. 아, 오늘 저 진짜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홍준호 씨 오늘 많이 배고프죠. 허점 많거든요. 아,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근데 머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지유 씨. 네. 친구를 소개해주세요. 저도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는 저희 멤버들이고요. 멤버. 그리고 그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근데 거의 음식, 취향, 막 아니면은 뭐 디저트 먹는 것까지 약간 좀 저랑 맞는? 특이한 점이 많이 맞는? 그런 친구가 꼭 한 명쯤 있죠. 네. 네. 진짜 특이해요. 같이 할 수 있는. 맞아요. 연예인인가요? 아니요. 고등학교 그냥? 친구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네. 어, 무슨 일 하세요? 어, 그 디자인 회사에서 일해요. 디자이너시고.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그 친구의 미모를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 친구 예쁘냐고. 근데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네. 많아요. 특이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음식 취향, 일단.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세요? 저는 막창. 막창. 육회. 육회. 훌륭하죠. 광어회. 광어회. 어. 연어회. 이런 거 좋아하고요. 아,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나요? 네. 회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막창도 소막창 좋아해요. 아, 저기 지유 씨 아버님 취향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어, 그렇군요. 아재 개그 많이 하시더니 입맛도 아재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입맛이 아재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 그렇긴 하죠. 아닌가요? 아, 맞죠. 아, 그렇죠. 말씀하신 그 음식들을 보면은 다 전부 다 거의 고가의 그런 네. 음식들. 네. 어. 아, 생식을 좋아한다고 하신 분, 날로 먹는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아, 고급은 고급이네요, 다들. 회에다가 곱창, 굉장히 그렇죠. 고가의 음식들이죠. 육회. 네. 네. 근데 지금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가 과연 지유 씨의 지시어일까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끝난 건가요, 근데? 네. 친구 소개? 어. 다 하신 거예요?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토크 주제를요. 오늘 누가 정하신지 모르겠지만 네. 토크 주제가 좀 이상해요. 그런가요? 네. 친한 친구 소개라가 네. 청취자분들이 아는 사람 말이에요. 왜 이상한 거죠? 지금 제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제일 이상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상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작가디스 하신 거냐고.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있고요. 네. 자, 아무튼 친구 없는 사람들에겐 불편한 주제이긴 합니다. 네. 자, 막창일까, 육회일까, 디저트일까, 음식일까, 고등학교일까. 지유 씨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했던 행동 중에서 야자타임을 유도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지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 야자타임 자체가 지시어일 수 있다. 네. 전 근데 원래 뜬금없는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시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제가요? 근데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꺼냈으면은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지유 씨가 먼저 꺼냈으니까 그죠. 오히려 뭐 만약에 그게 지시어라면 묻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방송에 나오는 모든 대화에 지시어가 섞여 있는 겁니다. 어... 지금 누가 제일 의심스러우세요? 저는 홍진호 선배님이었는데 저였는데 네 약간 배성재 선배님 저로요? 네 왜 또 저로 왔습니까 다시? 어 원래 배 아저씨 아니었어요? 네. 저였다가 홍진호 씨한테 갔다가 지금 다시 저한테 온 거죠. 네. 왜죠? 그냥 의심스러워. 그냥이요? 아하. 그렇죠. 이분도 상태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동맹을 맺는다면? 아, 동맹이요? 네. 어, 아, 꼭 맺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왜냐면 시민은 두 명이기 때문에 마피아 한 명을 몰아가려면 동맹을 맺는 것이 낫죠. 그렇죠. 아, 네. 자. 저는 그러면. 홍진호 선배님과 아, 저랑 동맹을 잘 맺으시더라고요. 동맹하고 필요한 거죠. 네. 네. 2대1. 아, 이렇게 게스트가 많이 흔들려버리면 홍진호 씨가 칼춤을 출 수가 있어요.
꿀을 빨 수 있고요. 동맹에 약한 홍진호 씨를 지금 분석을 하고 온 지우 씨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는데 말이죠. 저는 근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지금 현 마음은 7대 3으로 아직까지 지우 씨가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네. 그래요? 네. 왜요? 마피아의 습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죠? 마피아 습성? 일단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컵에다가 이제 쪽지를 던진 것도 그렇고 그건 진짜 실수였어요. 아 실수였나요? 네. 그 실수는 사실상 마피아를 봐서 아 마피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잠겨가지고 아...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랑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좀 당황했던 모습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어를 일단 되게 많은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지시어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이제 많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너무 그거 또 힘스럽고 그냥 모든 게 지금 약간 지효 씨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홍진호 씨가 이렇게 의심을 했잖아요. 네. 나는 진짜 억울하다. 아 근데 네. 저는 뭐 학생 회장이니까 일단 뭐 그리고 음식을 물어보셨으니까. 그죠. 네. 질문을 한 건 맞네요. 네. 지유 씨가 약간 많이 흔들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흔들린 게스트가 많았거든요. 그들이 다 마피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홍진호 씨가 더 쉽게 이겼던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제가 마피아가 된 적이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시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마피아일 때 우승을 했던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한두 번? 최근에 연속으로 이겼는데? 아, 그게 제가 다 시민을 맞춘 거죠. 그 중에 마피아 한 번이었을걸요? 마피아 한 번이고 나머지는 제가 다 맞춘 거죠. 바로 지난주가 그쵸, 마피아였죠? 그렇죠. 거의 제가 이제 시민일 때 저는 이제 좀 약간 촉이 확 올라오는데 오늘 저는 시민이고 그 촉이 올라온 거를 지금 딱 뚜루뚜루 했을 때 일단 GOC가 그냥 유력하고 어쨌든 배승자 나눠서도 지금 약간 유력 용의자이긴 한 건데 저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제 입장에선 둘 중에 한 명이니까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닌데 일단은 근데 약간 GOC가 지금 많이 의심 간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는 계속 말씀드린 거죠. 말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홍진호 씨가. 배고프시죠? 네. 아, 오늘 시간 엄청 안 가네요. 네. 지유 씨는 홍진호 씨가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저인가요? 네, 그냥 시민일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저를 추리하시는 거 보면. 아, 납득이 네. 될 만한 추리를 하고 있다. 네. 납득이 될 만한 추리의 대상이 지유 씨니까 네. 본인의 변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변호할 게 없어요. 난 그냥 시민이다? 네, 학생회장이니까. 학생 아니 저... 그놈의 학생회장이 뭐라고 그거 저기 역할 그거 아직도 하는 건가요? 저 북극곰 많이 안 했는데요? 저도 게임방송 게임방송 얘기 좀 해주세요. 매출이 오늘 많이 안 나왔어. 그 게임방사장님 거기 복면가왕 나가셨던데. 아, 이 복면가왕 그거 할게 아니더라고. 아, 나는 게임방이 편해. 아, 그렇죠. 네. 저는 뭐 쾅 쾅 쾅 아, 괜히 동물을 골라가지고 할게 없네. 요즘 북극 날씨는요. 네. 겁나 추워요. 아, 예. 정말 추워요. 추운데 저기 뭐 보니까 한국은 미세먼지가 많다면서요. 아, 엄청 북극에 많아요. 오시면 먼지 걱정 할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예. 곰이 사냥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거 보니까. 막 얼음 막 갈라주고 예, 그러잖아요. 저희 도시어부 그, 저희 북극 한번 와보세요. 건질 게 없어. 예. 자, 뭐, 이 정도면 북극곰 된 거죠? 많이 한 거 같아요. 저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 저는 시민입니다. 아, 선서! 네. 저도, 선, 시민입니다. 네. 네. 선서. 네, 저도 학생 회장입니다. 아, 이분 이상해. 아, 이분 말이야. 이분, 이상합니다. 아니, 저는 처음부터 지유씨였는데, 아피아가. 더 헷갈려요. 이 정도로 많이 흔들리니까. 근데 저는 약, 약간 지금 하나 요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계속 GOC를 의심했잖아요. 네. 의심하고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는 GOC도 의심했지만은 저한테 좀 의심의 잣들을 들이대면서 약간 저를 공격하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GOC한테 물어봤잖아요. 배성재 아나운서가 혹시 지금 아직까지 저를 의심하시냐고 홍진호 씨가 의심되지 않냐고 이때 마피아라면은 사실상 약간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나를 의심한다고 말하면은, 같이, 둘이서 동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심은 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네, 전 학생 회장입니다. 자, 편해요. 폭주 중이에요. 폭주 중. 네, 편해요. 네. 자, 아 이거 참 이랬는데 시민이면 너무 큰 타격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럴 때는 신중하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먹이로 물개 한 마리가 보인 거예요. 근데 진짜 신중하게 잡지 않으면 범고래한테 먹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북극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곰이 원래 물개 먹나요? 북극곰이 물개 잡고 범고래가 북극곰을 잡죠. 당신은 범고래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범고래인가요? 예. 센 놈이네요. 진짜 시민 같아요. 저요? 네. 전 진짜 시민입니다. 시민이니까요. 그리고 마피아 같아요? 네. 배승기 아나운서는? 왜요? 저는 곧 북극곰인데요. 헷갈리는데. 헷갈리는데 약간. 이분 약간 지우씨 컨셉인가? 원래 이게 컨셉인가요? 지우씨요? 네. 이게 컨셉만 지우씨는 역할 마피아, 인싸 마피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학생회장. 학생회장입니다! 네. 홍지호씨? 네네. 저기 그 마이크가 계속 버석거리거든요. 아, 그래요? 점퍼 좀 조심해주시고. 아, 조심하겠습니다. 마이크 선. 네. 예. 어디서 이렇게 그 잡음이 들리나 했더니. 네. 예. 아, 예.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자. 지우씨의 느낌이 저는 좀 더 마피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변호를 많이 안 했어요. 네, 네, 저는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변호할 게 없습니다. 학생회장 진짜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하고 싶었습니까? 네? 하고 싶었어요? 그냥 딱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책임져야 할 일이 많잖아요. 잠깐만, 학생회장이 키워드인가? 학생회장은 아닌 것 같아요. 소름 돋게 키워드를 최다 노출시킨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기록으로. 학생회장. 뭐 아까 말했던 학생회장 왜 됐냐고 물어봤을 때 뭐 야망. 야망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 그 학생회장은 못해봤는데 지금 리더를 맡고 있잖아요. 그죠. 권력욕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두 분 지금 동맹 맺으신 거예요? 저희요? 네. 저희는 어지간하면 동맹 맺지 않아요. 저희는 거의 물과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느껴요. 네. 콩기름, 그리고 저희는, 물입니다. 자, 1차 지명 한번 가보도록 어렵네요, 하겠습니다. 1차 지명. 네. 1차 지명.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네. 1차 지명. 네. 하나, 둘, 셋. 배성재. 홍진호. 네. 어? 아니. 저요? 본인은 저를 찍으시면서 제가 찍으니까 몰라요. 어처구니가 없네. 저는 지금 1차 지명 때 네. 살짝 그냥 장난스럽게 네네. 어차피 지우 씨로 갈 거기 때문에 네네. 홍진호 씨를 그냥 가리켜본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근데 아 저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저도 저를 가리켰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장난으로 한번 찔러본 거예요. 가만 있어봐. 진짜 의심스러운데? 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찔러본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믿습니다. 어? 이제 와서? 아니, 잠깐만. 지우 씨. 제 눈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진짜 시민입니까? 네, 전 학생 회장입니다! 아, 이분은 지금 이 게임을, 이게 마음에 없어요. 저기 무슨 미션 받고 나오셨어요? 학생 회장입니다. 10번 외치라는 어떤 미션 받았습니까? 이거 참. 갑자기, 너무 헷갈리는데? 가만 있어봐. 아, 저는 시민 맞아요. 아, 시민 맞아요. 맞아요? 시민 맞아요? 아, 좀 더 안 좋아졌는데. 시민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도 이렇게 했던 거는 배성준 아나운서도 속으로 지금 거의 확신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느낌 받은 거라면은 배성준 아나운서도 똑같이 그걸 느껴가지고 거의 확신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냥 1차 증명이니까 장난친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게임 앞에서 항상 성스럽게 네네. 진지하게 몰입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장난을 쳤다. 이것은 마피아일 가능성이 상당히 저도 장난 좋아하거든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마피아였으면은 정말로 그냥 한 명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갔죠. 장난칠 이유가 없죠. 시민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아니죠. 지우 씨가 저를 지목했기 때문에 네. 홍진호 씨가 저로 가도 딱히 잃을 게 없죠. 아, 근데 그걸로 안 갈 거예요. 네. 네. 저희 그 마이크 선 좀. 아. 버석버석 계속 하거든요. 여기 착각이 누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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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호 선배님 진짜 시민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마피아 같고. 네. 왜요? 그냥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저는 오늘 너무 쉽게 지우 씨가 마피아처럼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끌어왔습니다. 저는 지윤 씨라는 의심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좀 전에 홍지윤 씨가 저를 가리키는 걸 보면서 네.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인간이 또 지난주의를 반복하는구나. 아 저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찍어본 거예요. 1차 지명이니까. 네. 호. 아 근데 저도 근데 지윤 씨가 되게 유력한 용의자인 건 맞지만은 100%는 아니고 분명히 배성기 아나운서가 마피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쨌든 간에 여지는 있죠. 지윤 씨. 제 생각에는 홍지윤 씨의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의 패턴과 흡사합니다. 지난주에도 게스트가 굉장히 흔들릴 때 홍지윤 씨가 저랑 게스트 중에 왔다 갔다 그냥 대충 하다가 저를 선택했거든요. 지난주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우 씨? 저와 함께 홍지윤 씨를 잡는 거 어떻습니까? 배성재 나와서 진짜 게임 못해졌네요,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망가진다고요? 이렇게 못해질 수가 있어요? 그 마피아 게임의 강자, 배성재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인신공격에다가 이런... 감정호소까지 하는 홍지윤 씨 굉장히 낯섭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아 많이 배고프시죠? 아까 그거 해리포터 사탕 있다 하지 않았어요? 아, 솜사탕 맛 있는 한 드셔볼래? 여기까지 천번 이상 참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래요?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사탕이? 네 있어요. 하나 드세요. 뭐예요 그건? 아 맛있는 사탕이네 그거는. 아 저기 있네. 저 괜찮아요. 하나만 드셔보세요. 하나 드세요. 젤리가 은근 칼로리가 많잖아요. 하나 먹고 홍지윤 씨가 어떤 그 리액션 하나에 따라서 저 마피아와 시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컬러가 무슨 된장맛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 무슨 된장맛이 어딨어요. 영국에서 온 건데. 바카맛? 무슨 맛이에요? 저거? 네? 네? 아 토마토 사탕이라고 그래요. 아 빨리 저기 그 뱉을 수 없습니다. 삼키셔야죠. 아~ 네. 어? 그럼 뭔말 자, 뱉는 거예요? 저 이따 거짓말하고 토할 것 같아요. 아~ 숙취야. 아 숙취. 어떡해. 와 진짜 저런 맛이 존재하는구나. 아 그래요. 와 신기하다. 네. 아, 저도 불과 얼마 전에 먹어봤어요. 아, 네. 진짜요? 오! 먹을만 했어요, 저는. 이거 무슨 맛이에요, 근데, 진짜? 토마토 사탕이라고 하네요. 토맛? 네. 구토맛. 아, 구토맛? 네. 바로 이게 바로 숙취 해소 캔디입니다. 네. 숙취 앤 토마토 사탕. 예. 자, 홍지윤 씨의 표정을 보니까 거짓이 딱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진실된 토할 것 같은 표정. 홍지윤 씨의 의견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도 의심한다니까 가볼까요? 최종지목? 일단은 가시죠. 오늘 근데 게임 자체가 네. 오늘은 그렇게 좀 사실 제가 5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6연승을 하고 있는 그 6연승을 할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맞다면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못 들었거든요. 예. 오늘 게임 좀 쉬웠단 얘기예요. 표정이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에요. 네. 자, 인싸 마피아 게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 지목입니다. 하나, 둘, 셋! 지우! 네. 자, 방금 끝까지 제 눈치 보신 거 아시죠, 지금? 네. 네. 얌생이라 그러죠? 네. 자, 지우 씨가 최종 지목됐는데요. 잠시 후에 광고 후에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가 마피아로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였는지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 정체를 밝히실 때 네. 이렇게 하십니다. 정체를 아니 그냥 밝혀주세요 하면은 자 여러분 아, 진짜 토마시였어요? 저는요 안 먹어 제가 마피아라고요? 토마 맞아요. 근데 이제 음악이 깔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끄신 다음에 저는 안 마피아가 이 사탕 뭐 커피라도 뭐 드릴까? 아, 예. 이 사탕 뭘 먹었어? 응?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서 화면 여기가 카메라거든요. 네.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이거 또 못 바꾸는 거죠? 이제 최종 지목을. 몰라. 한탕 안 좋아해. 그래요? 아, 그냥요. 왜 불안한 얘기 하세요? 아, 궁금해서요. 뭐 물어봤어요? 네? 아, 아 이거 최종 지목을 못 바꾸냐고요. 아. 끝났죠? 이제 좀 아쉽나요? 네. 아쉬워요? 네. 아니, 전 학생회장인데. 학생회장은 마피아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네? 전 학생회장이니까요. 아, 끝까지 그 말로만 받는 거군요. 이 게임이. 아니에요? 대화를 무조건 학생회장입니다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아, 저는 네. 끝까지 컨셉. 아. 컨셉. 저희는 컨셉 돌이니까요. 아, 저 정말 약간. 악몽! 악몽? 네, 저희가 악몽 컨셉이거든요. 아, 계속 반복되는 그 악몽 같은 네. 느낌? 아, 이런 이제 패턴이 원래 컨셉인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이게 막 헷갈리게 시작했어요, 정말로. 혼자로 갈 거 있나? 예, 근데 진짜 못 바꿔요, 마지막? 최종 지목? 못 바꾸죠. 이제 광고 듣고 와서. 근데 어차피 GOC가 바꾼다 한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움직이거든요, 지금 슬슬. 정말 게임 못했겠네요. 진짜. 반성 좀 하세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콩까지 마피아. 드림캐쳐의 지유씨가 게스트인데도 참 외람되지만 마피아로 지목돼서 지금 정체를 밝히셔야 됩니다. 아. 자, 마피아였으면 좋겠네요. 자, 마피아겠죠? 정체를 밝혀주세요. 네, 저는 학생 회장인데요. 정말 좋은 일만 하고 싶었는데 저는 마피아가 하나요? 아 맞습니다. 야! 역시 오늘 와. 저한테 굉장히 쉬웠는데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왜 어려웠냐면 저는 DJ이기 때문에 분량을 어느 정도 텐션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항상 뭔가 빠졌습니다. 좀 본인에게 안 좋은 상황 나오는 그 DJ라는 핑계를 엄청 많이 댔어요. 아, 오늘 물에 던진 거부터 꼬였는데. 아, 네. 네. 지시어는 뭐였어요? 지시어 솜사탕이에요. 아, 솜사탕. 네. 사탕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때 좀 뭔가 이상하게 했거든요. 사탕이 맛있죠. 근데 솜사탕 맛이라길래 솜사탕 맛이 뭐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는 1부와 2부 사이에 공식적인 방송 시간이 아닐 때 시도를 했다가 2부에도 따로 또 솜사탕 맛을 하셔가지고 아 그랬나요? 아하. 솜사탕. 아 솜사탕 맛 사탕이 진짜 있어요? 네? 아 있죠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있을걸요? 아마도? 아 근데 이거 지수연은 네. 사실상 이렇게 게스트 여성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저희가 캐치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나 배성재 아나운서가 갑자기 솜사탕을 얘기하면은 이게 되게 단어가 튀거든요. 그쵸? 네. 아니 그것도 사실 빌드업이 쉽지가 않은 게 홍지호 씨가 숙취에 굶고 와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거 어떻게 예측했겠어요. 근데 그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드릴 게 없는데 해리포터 사탕이라고 드릴까라고 했는데 거기서 귀신같이 솜사탕 맛 사탕을 줘라.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의심을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디저트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저트 얘기를 막 하시길래 친구랑 무슨 디저트 취향이 뭐 막창 좋아한다면서 무슨 디저트 취향이야.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의심했는데 솜사탕이었군요. 네, 아 어떻게 말할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지저한테 되게 소화 잘 시켰는데 정말 궁금한 게 네. 사실 뭐 마피아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할 때 정말로 그냥 내가 시민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는 아 전 정말 마피아 아니고 시민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유리하잖아요. 네. 끝까지 저는 학생 회장입니다. 이렇게 기심을 네. 더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싶어요. 아, 끝까지. 기본, 끝까지. 아. 네. 소신 있게. 네. 소신 있게. 아니 저는 초반에는 굉장한 의심이었는데 네. 막판에 계속 학생 회장입니다로 가니까 아 이게 인싸 마피아의 어떤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시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생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오래 하면 진짜
모르더라고요. 제가 시민인지 마피아인지. 그렇죠. 제가 계속 똑같이 이러니까. 네, 어떤 지시어 빌드업도 잘하고 학생회장 컨셉도 상당히 좋았는데 잘하셨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마피아라고 얼굴을 써놓고 시작했어요. 물에다가 풍당. 오늘 정말로 지유 씨가 막판에 조금 악한 마음을 먹어서 네. 저를 의심한다고 했으면은 아마 오늘은 제가 지켰을 겁니다. 자성재 아나운서의 정말요? 진짜요? 우둔한 아까 저한테 그 동맹을 맺자고 하셨으면은 저 홍준호를 오늘 잡아냈을 수도 있어요. 예. 아쉽다. 전 북극곰이기 때문에 범고래를 계속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어 우둔하게 끝낼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자. 아, 오늘 콩까지 마피아. 그러면 홍준호 씨는 6연승인가요? 네, 6연승입니다. 아, 네, 오늘. 저도 묻어가서 2연승이네요. 감사하고. 네. 지우 씨, 오늘 방송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오늘 정말 재밌었고. 네. 아, 처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마피아 글자 딱 보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당황스러움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어.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컵만, 원래 마피아 뽑은 컵이었으면 지우 씨가 이렇게 안 흔들렸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풍덩. 진짜 말은. 당황했어요. 순수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끝 인사는 드림캐처 스타일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홍지우 씨도 다음 주에 뵙고요. 드림캐처 스타일. 네. 제가 또 다음에 새로운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드림캐처 피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피리. 자, 끝인사. 여기 저희 배텐 공식 끝인사가 있습니다. 네. 드림캐처 스타일로.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얀 꿈꾸세요. 드림캐처 스타일이 내 꿈꾸세요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다시 해볼래요? 다시 해볼래? 아, 네. 오케이. 공식 끝 인사가 있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내 꿈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 괜찮아. 네. 아, 네. 야, 꿈꾸세요. 껴줄래? 아, 아니요. 아이들은 안 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악몽 꾸세요. 악몽 꾸세요. 어?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오늘 당황할 행동을 제가 많이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끝인 건가요? 네. 사진 찍어야 돼. 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 응? 안녕. 사진 좀 드릴까요? 젤리 말고. 아니, 안 먹어요. 안 먹어. 아유, 뭘 또 이렇게 정리를. 아우, 진짜. 근데 이거 펜 촉감이 되게 좋네요. 맛 너무 재밌다. 이거 가져도 돼요? 네네. 가져간 사람 처음 봤어요. 가져간 사람 처음 봤어요. 자. 네. 세 분 다 안경 씌웠거든요? 아. 아, 그 뭐, 스노우? 네네네. 좀 앞으로. 근데 지우 씨는 안경 쓰고 있으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봐봐. 괜찮은데요? 잘하셨다. 그치? 네, 자연스럽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팬 자랑. 한 번 더 찍나요? 한 번 더 찍을게요. 없이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뭐야. 주신 가운데서 울고 있는 느낌으로. 앞으로 좀 나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 지유 씨만. 네. 조금만 더. 좀 더. 쉬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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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물을 거의 못 드셨네. 아, 네. 보리차. 그거 재밌었어요. 네? 학생회장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아, 다행이다. 끝까지. 저는 학생회장 홍보의 벽. 홍보의 벽. 게임방 사장님 너무. 아, 그렇지 않아, 오늘. 사장님. 캐릭터를 뭐 해야지 몰라서. 나 뭐 챙겨야 되죠? 아, 네. 학생회장님이 펜을 뺏어갔습니다.
이거 좀 이따 투어 가니까 네. 더 적어야겠어요. 어, 챙겨갈 물품 목록. 아. 투어 어디로 가세요? 투어요? 저희 싱가포르랑 인도네시아. 어, 그럼 한 몇 주 가나요? 저요? 네. 한 일주일? 일주일이면 네. 다 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어. 자. 많이 고생했어요. 안녕.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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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인방 시작하시게 돼. 시간이 조금 남았네. 빨리 바쁘세요. 자, 드림캐쳐. 기자님, 네, 대본. 우리 왁. 어서 왁. 안녕하십니까. 어,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일본 갔다 왔는데 왜 처음 보는 거 같지? 맞아, 처음 보는 처음 아, 지난주 우리 그거 했구나. 어. 아, 의자를 내가 왜 앉지도 않고 오늘 좀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쵸. 내가 우리 와 유튜브 봤잖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악마의 편집도 좀 있던데? 난 거기 디즈니 가는 열차에서 잔 적이 없는데 그냥 그게... 잠깐 이렇게 올린 거지. 아, 왜 하늘을 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모노레일 그 1분, 2분 가는 거에서 내가 자겠니? 아니, 또 여러 번 계속 아니야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그래. 눈이 작아서 이 옷은 아하 이거 이렇게 이거 그 집업 집업이에요. 이게 그 사도. 사도죠. 네. 사도 첫 번째 사도. 땅땅땅땅땅땅땅땅. 그죠.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빌런 얘기였어요. 아 이러고 복면가옥 나가라는데. 아 에반게리온. 이것만 따로 잡을 수 없나? 그거를 챙겨와. 챙겨가요. 네네, 챙겨가요. 삼각형. 내일 너네는 언제 오나? 내일 10시까지 가요. 10시반까지 간다고? 11시라면서요. 오빠는요? 11시에 딱 시작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11시까지 오라는 거. 11시까지 가는 거야? 11시에 방송 시작해?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럼 방송 오지 않았어? 내일 플랫폼은 다르지만 침착맨의 트위치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괜히 오전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엄청 피곤할 것 같아 아침에. 방금 생방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힘들지 않죠? 응? 힘들지 않으세요? 생방 끝나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처음인 거죠? 그 무대가 아닌가요? 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왜 말고 다음 카카오에서 하는 거는 원투펀치도 나갔었고 뭐 그 정도로 치면은 거기서만 공개할 뭐 그런 것들 있나요? 개인기라든지 개인기? 네 제가 여기서 하는데 거기 가서 개인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있지도 않고 이만년 작가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뭐 준비해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준비물. 그래서 준비물 조혜정 작가님. 그래서 권우희 작가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겠더니 네 우희 작가님도 데려오세요. 준비물 두 명.
상대모사가 개인기인데요. 진짜 똑같다. 성조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말할 때 단어 음. 이것도. 이거의 그 장안에 너무 잘 그렸어. 티셔츠는 사이즈 엑스라지를 주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냥 좋아요. 작은 거 드릴까요? 한 사이즈? 어, 저런 낙낙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 안에 사람은 뭐지? 그게 원래 조던이 있거든요. 원래 아~ 그게 그냥 졸라넨이 있네요. 디테일이야, 디테일.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씨피님한테 누가 벌레래? 줬어. 씨피님 드렸어. 아니, 대면으로 드리기도 그래서 편지랑 같이 씨피님 드렸다고? 씨피님 직접 드리긴 좀 부끄러워서. 아니, 센터 형님도 드리고 센터 형님 사장님도 하나 드리고. 아니, 사장님? 왜? 네? 이 진짜로? 우리 정훈 형님 하나 드려야지. 형님? 리얼? 드려요? 아, 오빠가 드리면 되겠네요. 저희는 모르니까. 난 못한다. 나 사회생활 못한다고. 끌게요. 네, 끌까요? 아, 네. 자, 여러분 생방 월드컵. 오늘 월드컵 주제는 최악의 패션? 이걸 입고 하면 되겠네. 최악의 패션. 저도 오늘 최악의 패션으로 맞아요. 왔습니다. 아니, 이게 그 캐릭터 코드. 아, 나 진짜. 최악의 패션. 아. 어, 아까 이거 한번 했다가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선영이가 사진 찍어줬어. 그리고 이거 내리는데 코가 아까 찡겨가지고 죽을 뻔했어. 코가 너무 커. 코가 커서. 이게 베이프 샤크 후드면 이쁜데 에반게리온이니까.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지긋지긋하네 진짜.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